오늘은 부다페스트 성탄절과 연말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. 이틀 전부터 와이프를 설득해서 함께 트램을 타고 이동 중입니다. 부다페스트는 트램과 지하철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. 트램에서 막 내리니까 나무에 등들이 많이 달려있는 게 보이더라고요. 이곳이 교통 중심부입니다. 여러 가지 모양의 등들이 있었어요. 촛불 모양도 있었고요. 부다페스트 글자도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걸어서 패션 스트리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추운 곳에 나와서 캐롤송을 들려주면서 인형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. 이분에게 아주 친해졌고 이분하고는 친해져서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. 그래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쇼 윈도우에 산타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타고 움직이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담았어요. 그리고 그 옆에 산타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또 찍어놨습니다. 지금부터는 패션 스트리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. 이 패션 스트리트에는 세계적인 명품들이 들어서 있어요. 보스라든가 베네통, 버버리, 목욕할 때 쓰는 샴푸, 비누 등을 판매하는 러쉬 등 많은 명품들이 들어서 있습니다. 근데 이 거리는 상점을 봐도 볼 게 많지만 하늘을 쳐다봐야 재밌어요. 자, 여성 하이힐도 보이죠? 우산도 있고요. 포장한 선물 보따리도 있고요. 또 연말 파티 드레스도 있고요. 또 아주 고급 가방도 있습니다. 그래? 그래? 요 레온 사인 추리에는 색깔이 계속 변합니다. 분홍색, 빨간색, 파랑색, 초록색으로 변해요. 자, 이것은 자동차인데 문이 위로 열려 있죠. 네, 고급 자동차입니다. 마케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.
이 화려한 장식이 있는 건물은 대사관이, 위에는 대사관이고 밑에는 보스. 보스가 아주 뭐가? 보스. 이거 보스? 아니 이건 대사관이야. 이거는 자, 이제 끝나는 지점이 다 왔습니다. 자, 끝나는 지점에서도 패션 스트리트 부다페스트라고 써있죠. 자, 여기에서 뒤로 돌아와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중심 광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다페스트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. 자, 큰 성탄추리가 서 있고요. 근데 올해는 정부에서 이 마켓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왜냐하면 감염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.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하루에 4천, 5천, 6천까지 늘고 있어요.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줄에 서 있죠. 헝가리 핫 와인을 사 먹기 위해서 줄 선 겁니다. 저게 아주 따뜻하고 감기에도 아주 좋아요. 와인 속에 레몬도 넣고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어서 아주 영양 핫 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이곳은 부다페스트 명동 거리입니다. 사람들이 많지 않죠? 쭉 걸어가 보죠. 이제 강변으로 가볼게요. 거기에서 트램을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가볼 겁니다. 자, 강변 트램이 아주 낭만적이죠. 저 건너편 웅장한 건물은 왕궁입니다. 그 옆에 세친이 취인다리고요. 트램 타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내렸어요. 국회의사당 야경이 정말 멋있죠. 국회의사당 앞에 아기 예수님과 그 마구간을 만들어 놓았거든요. 거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있는 것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이 안 보여요. 왜 없을까요? 아직 안 태어났기 때문입니다. 아기 예수님과 구유는 24일 밤에 갖다 놓아요. 정말 재미있는 문화죠. 어린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보여주러 많이 오더라고요.
국회의사당 앞에는 매년 이것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떤 때는 이 국회의사당 앞에 어린이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스케이트 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죠. 자, 국회의사당 앞에 큰 성탄추리도 만들었습니다. 자, 성탄과 연말 부다페스트 밤 분위기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봬요.